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여기 고구마 심은 가장자리에요. 옥수수 심었잖아요. 그 옥수수에 퇴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할 퇴비는요, 이 땅부자 유황 발효 퇴비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요. 얼룩찰 옥수수를 심고 그 밑비료로 이저 땅부자 퇴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제 처가가 강원도입니다. 그 강원도이기 때문에 처남이 해마다 옥수수를 농사를 지어서 보내주거든요.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가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황 발효 퇴비를 하니까요, 강원도 옥수수만큼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유황 발효 퇴비를 합니다. 지금 제가 퇴비를 주는 방법은요, 옥수수 포기 사이에 이 파종기를 꽂아가지고요, 한 움큼씩 유황 발효 퇴비를 넣어줍니다. 이 퇴비가, 유황 발효 퇴비가요,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고구마가 맛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올해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심은 고구마, 참, 저, 옥수수처럼 맛이 있는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요, 여기는 밭 가장자리에 옥수수를 심었지만 비닐 피복이 안된 곳이고요. 여기는 옥수수 가에 심어서 비닐 피복이 된 곳입니다. 이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 옥수수 젖순, 이거는 따주는 게 수확에 유리하다니까는 따줘야 되겠죠? 이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비닐을 피복을 했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을 충분히 받는 거하고 못 받는 거하고 그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황 발효 퇴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비싼 퇴비를 하는 이유는 충분한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퇴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비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거름을 퇴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가에 퇴비를 하고 나면은 아마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저 옥수수가 큰, 아니, 고구마가 크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퇴비를 하면요, 옥수수하고 한뼘 정도 그립밖에 안 되니까 아마 이게 분명히 이 가에 있는 옥수수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옥수수가 얼마만큼 또 달려주는지 그것도 관찰해 보고요. 농부가
이 호기심이 많고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은 참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우리 집 선녀가 정말 피곤할 거예요. 뭐 하도 뭐이일저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벌리니까 그래도 뭐 농사 짓는 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옥수수 옆순을 깔렸잖아요. 이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심어 볼까요? 여기 옥수수를 옮겨 심었는데 죽은 곳입니다. 죽은 곳이니까 한번 옮겨 심어 놔 보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그죠? 제가 옥수수를 심어본 이유는요, 지금 여기 바닥에 옥수수가 한 폭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 포트에서 옥수수를 옮겨 심다가 뿌리가 거의 떨어져서 잘안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 던져, 고랑에 던져놔 봤더니 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옮겨 심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위꼬리에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옥수수를 심고 여기 유황 발효 퇴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잡초도 좀 억제해야 될것 같고요. 이 긁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긁어주려고 그럽니다. 예, 갱이로 벌벌 긁어줬습니다. 제대로 긁어진 데도 있고 안 긁어진 데도 있고 그렇네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이제 비가 오니까요. 그 전에 긁은 거는 싹 말라 죽어삐고 이제 퇴비가 잘 땅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옥수수 주위에 오전에 이 칼키로 뭡니까 연장으로 긁어주었더니 잡초가 대부분 말라져 죽었습니다. 여기 고구마밭 놀골 있잖아요. 비닐만 없으면은 살살 긁어주면은 금방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닐 때문에 긁어주지는 못하죠. 벌써 고구마 꽃이 핍니다. 꽃이 맺었잖아요. 아까 활짝 핀 꽃이 있었는데 날이 더워서 꽃잎을 닫아버린 것인지 활짝 핀 거는 보이지가 않네요. 예, 감사합니다.